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허약체질 및 원기회복에 좋다는 수정남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정남풀은 노루발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 국내에는 3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 식물들은 초록색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수정남풀은 엽록소가 없어 하얀 백색의 백수정과 같은 맑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초와 수정란이라 쓰고 석장초라 부르기도 합니다. 음지식물로 야산부터 높은 산까지 자생하며 습이 있고 부엽토가 많은 장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죽은 식물체의 부패물질이나 곰팡이 낙엽 등의 영양분을 흡수하여 기생식물로 가을에 꽃이 피게 됩니다. 순백색의 꽃은 매우 아름답고 꽃향이 좋아서 무분별하게 채취해 가지만 장소를 인위적으로 옮겨 심으면 잘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성미는 약간 짜면서 쓰고 성질은 평이한 편으로 간과 심신장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으로 전초에는 자당과 우르솔산, 베타시스테롤, 글루코스, 모노트로페인, 3당류의 하나인 라피노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풀 전체를 우린액을 기침약으로 호흡기 질환과 인뇨제 가래, 만성적인 뇌장애 및 경련과 발작에 쓰여왔습니다. 또한 진경에 효과가 있어 신경성 아트로핀의 부교감 신경억제약으로 내장통 완화와 위상과다 증, 소화성 궤양치료에 응용됩니다. 그리고 중추의 기능 이상인 흥분을 진정시키고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진정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g을 물로 달여서 먹거나 또는 약한 불에 고기와 함께 넣어서 푹 구워 삶아 먹으면 됩니다. 중약대 사전에는 정기를 보익하는 입정에 효능이 있다고 하며 몸이 쇠약해지고 허약한 체질을 보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정남풀은 주로 남성력을 강화시키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 정력과 원기를 위해 긴요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땅에서 하늘을 찌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극천과 노루발에 많이 함유된 모노트로페인 성분이 수정남풀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온몸의 생체 활성을 돕게 해서 정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남녀의 생식 기능을 자극해 최음제로 쓰이게 됩니다. 인간의 정력은 80대 이후의 오랜 노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정남풀은 생정액의 신호환 작용이 있어 특히 노인들이 먹으면 좋습니다. 임상실험에서 모노트로페인 성분은 뇌력과 성욕을 왕성하게 하여 신장의 양기를 도우며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술을 담궈서 먹으면 전립선과 방광의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고 정기가 강해져 잔병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뇌의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나빠져서 생기는 뇌빈혈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자의 생식기능 감퇴와 월경 이상, 허리와 다리 관절 질환 신경통에도 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양곽과 토사자를 함께 달여 먹으면 허리를 강하게 할 수 있고 신장의 양기를 북돋을 수가 있습니다. 수정남풀의 우르솔산과 글루코스 성분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이완하는 작용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항염증 효과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손상을 줄이고 피부노화 및 고혈압, 당뇨병에도 좋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고서에는 은양윤폐의 효과로 음액을 보하고 폐를 윤택하게 만들어 천식과 폐렴에 좋으며 혈관 형성의 증가로 탁한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수정남풀은 전초를 여름과 가을에 채취해서 차와 효소 담금주를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루 정도 건조한 후 담금을 하시면 됩니다. 소주는 30도 이상짜리를 넣어서 6-7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드시면 되고 장기 숙성할수록 효과는 더 강해지고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어 한 잔씩 드시면 정력과 원기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남풀은 미량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생으로 먹어선 안 되고 과다 복용 시에는 중추신경을 마비 및 저체온증으로 몸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면서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위장기능과 소화기가 허약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사람, 약을 먹으면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여러 번에 나누어 먹어야 하고 메스꺼울 때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